올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네요. 제가 해설위원으로서 말씀드리면 네. 아직까지 좀 적응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사실은 펠리팡 선수의 역할이 커요. 최전방에서 좀 감독님 죄송해요. 들어갔어요. 그렇군요. 골이 됐군요. 네, 그대로 네. 지금 보셨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김진내 선수인데 대단한 주골 시간 들어갔군요. 김경준 선수의 슈팅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인프런트로 감은 것 같은데 감독님 한번 평가 좀 해주시죠. 네, 다시 느리게 한번 보세요. 네. 김진내가 패스해주고 리턴해주고 다시 두고 받다가 인프런트 감았어요. 원래 김경준 선수가 평상시에는 슈팅 때리면 많이 이렇게 높이 뜨거든요. 네. 근데 오늘 하나 제대로 하나 얹혔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3자 패스에 한 마무리의 슈팅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리턴 내고 김경준이 인프런트로 정말 다가왔는데 와우.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8번의 김경준 선수의 골이 되겠고요. 김진내 선수가 좀 주고받으면서 아크 정면 쪽 이동을 했다가 김경준의 중거리 슛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스코어 4대1이 됐습니다. 근데